며칠 전 건물 안에서 누군가가 총을 가지고 다닌다는 이상한 제보가 들어왔다. 아, 여기 뭐 이 동네 뭐 총 갖고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뭐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경찰을 불러야 되는 건지. 네? 총이라고요? 순간 포착! 드디게 이런 일이!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서울 방배동. 이곳은 섀도우 컴퍼니 2차 CBT를 준비 중인 개발사 두빅이었다. 여기가 두빅 맞죠? 저기요. 잠시만요, 저기요. 사람 말은 들은 척 많척 어디론가 뛰어가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아, 지금 모션 연구 중이세요.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 연출을 위해서죠. 다시 내려오는 듯 싶더니 계속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몸이 남아나지 않을 지경이다. 지금 해주는데 길어질 것 같으니까. 유저 피드백 회의 중인가 본데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 유저 피드백 좀 일로 왔어요. 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막 편안하게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밀폐 엄청 많아요. 지금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어머, 어머, 어머. 읽어도 읽어도 끝이 없다. 검토할 게 어마어마하다는데. 아잉, 팀장님 이제 그만. 이대로면 밤샐 것 같은데. 하나하나 좀 쳐내가지고 빨리 CBT 파일 준비를 합시다. 알겠죠? 예. 팀원들은 당장 고쳐야 할 것들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다. 회의가 끝난 후 기분 전환을 하려는지 옥상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빛과 그림자 연구 중이에요. 네? 뭘 연구하신다고요? 맞아. 폭우가 있어야지. 아니, 저기 대화하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의 뒤를 재빨리 따라가 보았는데 회의를 하고 있다. 오라, 레벨 디자인에 대해 얘기 중이셨구나. 어? 이건 못 보던 맵인데 맞죠? 이쪽 건물. 니자드 완드라는 맵이고요. 이 맵 같은 경우는 아메리칸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영감을 얻었는데요. 기존에 보였던 오픈필드 맵의 그 어려운 단점을 좀 보완을 해서 재미나게 쉽게 편안하게 다갈 수 있는 맵으로 재구성해봤습니다. 그리고 어? 이건 또 무슨 소리죠? 소리나는 곳을 쫓아가 보니 회사에 웬 사이렌? 이건 뭐죠? 아, 이거요? 버그가 발생할 때마다 경보음이 울려 있어요. 별나다 별나. 자리를 쭉 둘러보니 웽? 이건 웬 골동품? 좀 오래된 노트북이긴 한데. 여기서도 돌아가게 만들 겁니다. 아니, 이게 언제적 노트북인데요. 프로그래머님 정말 대단해요.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그의 고군분투가 아름답다. 여기 보시면 다 저희가 보유한 총기입니다. 우와, 각종 다양한 총들이 벽면에 한가득. 자랑스럽게 얘기할 만하네요. 이 총들이 있으니 무엇이 무서울 소냐. 사무실 안에서도 게임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사운드 개선 작업도 한창인 듯. 어머, 바닥을 기어다니시는 분이 있다. 유격 훈련도 아니고.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알겠지? 배틀 스쿼드 넉다운 모션을 연구 중이라는데 정말 살 떨리는 연구다. 1차 CBT 때 반응이 유독 좋았다는 배틀 스쿼드. 그들의 열정에 기대감이 커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 이렇게 시끄러운데도 묵묵히 일하시는 분이 있다? 집중력이 대단한데.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연구. 네? 새로운 전술 장비. 어떤 게 추가되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여전히 묵묵부답. 백문이 불여일견. 아무 말도 없이 바로 보여주려 하는데. 폭격기나 전투헬기 등 공중 장비들을 파바박 격파시키는 지대공 미사일, 스팅거 미사일. 실제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전술 장비 개발이 한창이다. 공중을 비행하는 적의 그 전술 장비를 격추시킬 수 있는 지대공 그 미사일 스팅거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 스팅거 미사일이 사용됐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게임에 들어갈 데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주 기막히고 별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을 연구 중인 두빅.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유저들의 오감을 자극하기 위해 오늘도 바쁜 나날을 보낸다. 섀도우 컴퍼니 2차 CBT를 앞두고 개선 리뷰를 위해 모두들 한자리에 모였는데 어때요? 잘 나올 것 같나요? 조금만 더 하면 완성되겠는데? 오~
아니에요? 어? 어, 조심하시면 안 돼요.